아니 뭐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 정도야 뭐. 아까 보셨죠? 낙포 빡! 얼라이브! 얼라이브 하셨으니 대답해 주시죠. 예스입니까? 노이입니까? 아니 팀장님, 아니 무슨 고백을 취조하듯 하십니까? 마음이 좀 급하네요. 제가 언제 예전처럼 소심쟁이로 돌아갈지 모르니까 제정신이 아닐 때 확실하게 해놓고 싶습니다. 아, 나 저 팀장님, 제가 아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내가 그러는데요. 그 왜 접니까? 아니 팀장님처럼 학벌도 좋고 지위도 높고 인물도 훤하신 분이 왜 하필 저한테? 냄새 때문에요. 냄새요? 아니 저 향수 안 뿌리는데. 아 혹시 아니요, 온기 냄새요. 저 입원해 있을 때, 의식 없었을 때요.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웅웅 안 들리고 입도 뻥끗 못하겠는데 냄새만은 선명하게 느껴졌어요. 특히 어떤 사람이 올 때마다 뭔가 따스한 온기 냄새가 난달까? 그 사람이 다가오면 마음이 편해졌어요. 아, 이 사람 날 진심으로 걱정하는구나. 날 좋아하는구나. 그게 느껴진달까요? 처음엔 간호사라고 생각했는데 복귀하고 금영사님이 가까이 다가온 순간 알았어요. 아, 그때 그 온기를 느꼈을 때 나던 냄새다. 저희 엄마 오기 전에 밤새저 간호해 주신 분 금영사님 맞죠? 아 예. 아니 근데 그건 뭐 나 좋아해 달라 뭐 그런 게 아니고. 아 그냥 동료로서 그냥 또 팀장님 혼자 있고 하니까 그냥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런 건데. 그 제가 싫으십니까? 아니요 싫긴요. 제가 뭐라고? 아 근데 뭐가 문제죠? 아니 아 팀장님 아니 버라이어티한 제 처지. 잘 알면서 그러세요? 아니 모르시나? 아, 나 모르시면 말을 말어. 알죠. 말 안 듣는 중3짜리 딸이 있는 것도 알고 만만치 않은 성격에 여전히 형사님에게 관심이 있는 전처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. 다 알고 감당할 자신 있어서 고백한 거니까 생각해보시고 대답해 주시죠. 일주일이면 되겠습니까? 생각할 시간?